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TV와 박영숙 미래 TV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AI와 대안적 미래. 오늘도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박영숙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가 지금 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세계 이혼을 얘기하는데, 지금 최태원 회장만큼 머릿속이 복잡한 남자가 대한민국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이분 지금 지지율이 안 올라요. 오늘도 지금 지지율이 나왔는데 26%. 너무 낮은 지지율로 반등이 되지 않는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이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그러니까 뭐 그 대답이, 핵심 대답은 없죠, 그죠? 네, 지금 뭐 탄핵을 하자, 뭐 끌어내리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AI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제가 AI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한 대여섯 가지로 달리 물어봤어요. 네. 그렇게 했더니 지금 현재 탄핵하는 것은, 네, 미국에서 탄핵, 닉슨 탄핵 있잖아요. 아, 그것도, 네, 미국에서는 탄핵이 그냥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탄핵을 했다 하면은 그 3억 명 이상인데 이 상처를 받고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가령 의료비용이 30%, 40%, 5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의료비용이, 그러니까 의료비용은 세금인데, 그죠? 그러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말은 말 자체부터 사람들이 심각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준다 이거죠. 네. 탄핵. 아니, 탄핵을 딱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박근혜 보고 난 뒤에 뭐 조금 뭐 그죠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변화가 없어요. 네. 그러면서 도대체 그네들의 그죠 리그야. 그네들끼리 먹고 살고 뭐 그네들끼리 뭐 잡아먹고 잡아잡수시고 뭐 일반인들에게 크게 뭐가 없어요. 그래서 탄핵이라는 그 말 자체가 국민에게 굉장히 스트레스 주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네, 그 사람이 이제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자진사퇴를 하는 것이 유민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진사퇴는 우리나라에서는 하야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하야라고. 네. 하야를 박근혜도 하야를 하겠다 했는데, 그죠? 일부러. 아, 네. 마지막에 하야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몰고 가서 탄핵시켜가지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 모든 국민이 엄청난 상처를 받는다. 그리고 맞아요. 스트레스 레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사람들이 이제 개헌 이렇게 개헌 얘기도 많이 나오죠. 임기단축 개헌. 예, 예. 임기단축 개헌은 정말 힘듭니다. 그거는 그 개헌이라는 거는 우선 국민투표도 해야 되고, 그죠? 맞아요. 다 지금은 봐서 개헌해서 그 좀 짧게 잘라내고 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개헌이 시작되면 온갖 집단들의 온갖 욕심들이 나와서 이렇게 안 된다 저렇게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또한 국민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높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또 그죠 의료 비용이, 그죠, 보건 의료 비용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네. 이게 제 이야기 아닙니다. AI 이야기죠. 그래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매우 낮고 뭐 아무튼 이 나쁘다, 그죠? 그래서 국가 워터게이트, 닉슨은 1974년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나왔고요. 네. 그때 자진사퇴 하야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통령이 제럴드에게 이양을 하고 사퇴를 했어요. 이게 제일 좀 지금 원하는 바는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왜냐하면 능력도 없다. 그냥 너도 편하게 살려면 너가 스스로 물러나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통령이 없잖아요. 에, 부통령이 없어도, 네, 넘버 2, 넘버 3 다 있어요. 국회의장이, 아, 네, 넘버 3고 넘버 2가 총리고 이랬습니다. 갑자기 지금 우원식 대통령? 두 번째가 이제 총리죠, 총리. 총리. 총리가 이제 지금 사표를 냈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것은 자기가 이제, 그래서 여기서 쫙 이야기하는 거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내가 그냥 사퇴하겠습니까? 그죠? 안 하니까 그 사람에게, 네, 당근을 줘야 된다 이거죠. 당근? 당근을, 네, 줄 수밖에 없다. 네, 당근 주스. 예, 당근 주스. 이 닉슨에게도 중간에 들어와서 당근을 줬어요. 어떤 걸 줬나요? 당근을 뭐 여러 가지 줬는데 그게 막 다 이게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미국인들이 보통 하는 이야기는 처음에 이렇게 네가 탄핵 이거 100% 된다. 이 뭐 하원 상원에서 이렇게 결정이 나가지고 100% 이제 탄핵 가기 직전 그 전날 자기가 사표를 냈기 때문에 탄핵이 100% 된다는 걸 알고, 네, 그렇게 했을 때에 미국인들이 받는 상처. 그리고 닉슨이라는 패밀리,
자체가 그죠 영원히 그죠 닉슨이라는 그 집안은 탄핵된 집안부터 시작해서 자식 뭐 손자 손녀부터 엄청난 거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탄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사건을 뭐 했고 뭐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찰에 불려다닐 그렇죠. 거야 그리고 감옥 가서 살 거야 그렇죠 감옥 가죠 네 그런 이야기를 그런 거 없게 해줄게 아. 그런 거 없게 해줄게 이런 거죠. 그래서 예, 여기 보면은 국가 안정 유지 그죠? 네. 자진 사퇴는 탄핵 절차로 정치적인 불안, 사회 혼란 그죠? 사회 혼란이 그죠? 없어지고 정권 교체가 예, 빠른 시일 내 이게 지금 제일 빨라요. 탄핵해도 2년 3년 걸려요. 걸리죠. 그 다음에 예, 개헌은 더 오래 걸려요. 개헌은 사실상은 실제로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말씀처럼 또 개헌한다고 하면 여러 세력들이 막 자기 입장을 그때부터 그죠 개헌이다라고 결정이 되는 순간부터 이거 하자 저거 시작합니다. 하자 막. 지금은 모든 사람이 개헌 좋아요 막 박수 치는데 개헌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개헌하고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면은 그때부터 막 20가지 30가지 사람들의 그 다양한 파벌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국가가 그냥 지금 뭐 생각해도 AI 생각해야 되고 그죠 로봇 생각해야 되고 지금 미래 산업이 뭐냐 막 미래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뭐 준비해야 되냐 AI 법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너무 외국에서는 바빠 죽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탄핵하고 뭐 하고 이렇게 진을 빼죠 5천만 명의 진을 빼는 거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당근이 대통령의 체면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탄핵 이런 것보다 강제 퇴진 대신에 자진사퇴는 대통령으로서 당신이 대통령으로서 받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긍정적인 게 있죠. 예. 그냥 우선 그죠? 가드, 그죠? 보호해주는 예. 거, 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있을 수 있고요. 야, 이거 윤석열 대통령 부부한테 이거 해줘야 되는구나. 예, 체면을 유지하기. 그렇죠. 정치적인. 예, 극단이, 그죠, 완화가 되고, 우리나라가 네. 정말 극단이거든요. 이거 아니면 뭐 아니면 또 막, 완전히 갈라져서,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반분된 나라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퇴로를 마련하는 방법은 자진사퇴를 네. 발표, 국민 앞에서 발표를 하고, 네.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그죠, 지금 이렇게 결정을 했다. 탄핵 절차로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고, 국정의 연속 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또 후임자를 정해야 됩니다. 후임자. 지금 일단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예 권한대행을 이제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총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당의 대표를 뽑잖아요. 네. 그죠? 그 당의 대표를 이제 자기 조건으로 거는 거죠. 그죠? 나는 총리 말고 네. 그다음에 우원식 뭐 그죠? 국회의장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뽑은 당대표를 내부임을 하겠다. 권한 대행으로 해서 그 사람은 급하게 그죠 또 신속하게 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선거를 해서 후임 대통령을 뽑도록 그죠 이게 정권 교체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 그러면 이제 후임자는 그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는 그 중간 단계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죠. 다시 어쨌든 선거를 또 해야 되네. 그렇죠. 해야죠. 왜 그렇지 않으면은 그 우리가 뽑지 않은 사람을 대통령을 모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빨리 선거 조기 대선을 그렇죠. 해야 조기 대선을 해야 되고 예. 사퇴 후에는 자기 자신에게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한 법적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만 많이 이제 좀 봐줘야 된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도 지금 이렇게 스스로 물러난 사례가 있어요? 예, 예. 오. 사퇴. 이제 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닉슨 대통령이, 그죠? 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제럴드 포드가 이제 부통령이다가 대통령이 됐죠. 닉슨 대통령이 있는 반면에 영국에서도 캐멀런이 블랙시트 해가지고 영국이 EU에서 빠졌을 때 네. 자유 캠페인에 패배했다고, 그죠? 자기가. 권한대행 테레사 메이한테 주고. 사퇴를 했어요. 일본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이태리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뭐 레바논에도 있었고 뭐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퇴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는 예, 많이 있네요.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특히 이 대통령제 말고 네. 내각 책임제는 너무 심하게 그냥 사퇴 금방 하니까 네.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절차로 스스로 하야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
그 우선 닉슨 대통령이 탄핵해서 그죠 사퇴해가지고 이득은 네. 정치적인 혼란이 그죠 없어졌다. 법적인 문제로 인한 추가적인 혼란이 또 막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죠 다 끝나고 난 뒤에 막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경찰이 죽이려고 해서 네. 결국은 죽었잖아요. 뭐 그렇죠. 아무튼 자살하고 많은 그렇게 해서 국가적인 엄청난 국민 그죠 혼란 또는 뭐 국민의 가슴을 여며 파는 그런 형태의 그런 혼란이 없을 수 있고요. 국제적인 신뢰 그죠 이런 것들도 다 다시 회복을 하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 사퇴로 인한 이득이 있다면은 국가 안정을 유지했다, 명예를 회복했다, 뭐 합의할 수 있다, 후속 법적 조치가 그죠 좀 순화됐다 그죠 정치적인 양극화. 너무 우리나라는 반대에 반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없어지고 밑에 나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할 경우에 네.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가 다 써준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3년 동안 지속되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 봐 어려움이 크다. 만약에 사퇴를 통한 퇴로 를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된다. 그냥 뭐 사퇴라고 하면 사퇴 안 하죠. 안 하죠 지금. 네. 닉슨도 그냥 하라 그러면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저 조건을 주면서 국가를 위해서 해라 그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막 국민들이 너 그래도 감옥은 가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퇴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닉슨 당시에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사퇴를 하자마자. 굉장히 이제 존경하고 이 사람에 대한 그 원성 원망 이런 것이 그냥 싹 조용하게 슉 잠재워졌어요. 예, 그래서 그 미국을 위해서 사퇴한다 자기가 그렇게 그렇죠. 얘기했기 때문에 조기 자진 사퇴를 하면은 그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가의 안정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후임 결정해주고 퇴임 이후에 이제 당근을 좀 줘야 돼요. 퇴임 이후에 당신이 그러니까 당신이 뭐 관심이 있었다 하면은 그죠 관심이 있는 분야에 무슨 역할 가령 뭐 그 이 사람이 뭐 북한에 관심이 있었다면은 뭐 남북 교류 뭐 위원장 뭐 위원회 뭐 협회 뭐 기후에 관심이 있었다면 기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뭔가 그러면 이 사람이 약간 대통령의 그죠 그 지위 유지? 예, 품위 유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역할 미래의 역할 예, 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권력 이양이 가장 신속해 이게 가장 빠르고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가장 적게 허트 상처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거고 가장 돈 들이지 않고 손쉽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닉슨 대통령이 지금 이거 사임 직전입니다. 바로 직전에 사임 하기 직전 1초 전에 그죠 찍은 사진이고요. 이렇게 이제 사임하고 난 뒤에 이제 아주 좀 초라한 모습이고 사임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이제 떠납니다. 아 지금 홀라분하게 떠나네요. 그렇죠. 이렇게 소문 흔들면서 즐거워하네요. 아 사람들이 그냥 굉장히 막 환호하고 아 좋은 당신 참 결정을 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 제 생각은 그죠 이제 AI는 테러를 열어줘라 이렇게 얘기했고 자, 이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검사만 막 했기 때문에 사퇴할 생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나 당근을 제 생각에는 김건희한테 줘야 돼요. 아, 김건희한테 네. 너 지금 이런 문제 있지? 우리가 그 문제는 두 번 다시 하지 않을게 뭐라든가 아니면 당신이 뭐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죠 뭐 예술 쪽으로 뭐 예술 무슨 위원장 뭐 이런 역할을 하나를 하면서 국익을 위해서 남편을 끌고 사퇴해라. 국회를 좀 떠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미국으로 가라. 미국 가서 또 큰일 지지리면 안 되니까 하라라고 누군가는 국가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이 김건희를 설득을 시켜서 김건희가 그래도 약간 더 지적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이 의미를 이해를 하죠. 네. 이렇게 우리가 살려면 그렇죠. 이걸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개헌은 안 되고요. 개헌은 너무 시간 오래 걸리고 어차피 개헌을 하긴 해야 돼요. 개헌은 이 사람이 자진 사퇴하고 난 뒤에 개헌하면 돼요. 그죠? 네. 자진 사퇴 시키고 개헌은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개헌은 어차피 한번 해야 돼요. 선거가 너무 많으니까 선거를 네. 아예 없애야 되는데 앞으로는 네. 미래에는 AI가 다 하지 선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개헌은 하되 탄핵은 정말 그 너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죠. 에너지도 많이 소비되고 국민이 분열하고 그죠. 국가가 엉망입니다. 경제에 신경 써야지. 지금 다른 나라는 99% 경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치 이것만 해서 안 된다. 그죠. 네. 그래서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이렇게 행복해하면서 떠나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모습을 우리나라에서 한번 봐야 됩니다. 아, 근데 윤석열 네. 얼굴을 갖다 여기다 끼워놔야 되네. 그렇죠. 이렇게 빨리 떠나라죠. 예, 떠나. 네, 행복하게. 떠나라 얘기가 많다. 그러니까요. 네, 여기까지. 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어지러운데요. 방법은 있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면 됩니다. 그러면 예. 다 분열도 사라지고 이 스트레스도 예. 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반드시 저희가 당근을 좀 그죠? 네. 오빠 제공을 해서 네. 당신이 이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그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를 꼬셔가지고 이 당근을 김건희한테 갖다 줘야 돼요. 그렇죠. 윤석열은 예. 이해를 못 이해를 못해요. 예. 자,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AI와 함께 풀어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문제 떠나라 네, 이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